회사의 간부라는 분들이 도대체 그동안 뭐들을 하신 겁니까? 설탕 공장의 재고가 모자라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? 생산시설 두 배로 늘은 게 불과 1년이 안 됐는데 또 모자랍니다. 이거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? 그리고 그 재분 말인데요. 예, 부사장님. 이 생산량이 석 달째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. 원료 공급도 불규칙하고. 이거 왜 그렇습니까? 그 한 실장께서 전체 파악을 잘하고 계시니까 어디 한번 묻겠습니다. 그 재분 공장의 생산량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? 예, 뭐 급등하는 물가 인상으로 이 소비자 소위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. 판매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생산량이 감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 판에 박힌 보고 말고 뭐 다른 할 말은 없습니까? 내가 알기로는 이게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요. 그중에서도 재분 공장은 국민들 식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. 밀가루를 찾던 사람들이 밀기울이나 다른 식량원으로 옮겨가고 있어요. 먼저 그 점을 잘 파악을 해야 될 거예요. 그런 거 다 변명입니다. 변명. 변명이 아니라 글쎄 사실이... 글쎄 변명입니다. 저 형님. 자, 오늘 회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저 부사장님, 할 말 있습니다. 얘기해봐, 관리이사. 저 모직 공장일 말입니다. 우리끼리 조용히 끝낼 수 있는 것을 강경하게 밀고 나가시는 바람에 일이 더 복잡하게 된 건 사실입니다. 뭐야? 저 일방적으로 공장 문을 닫는 바람에 용도로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. 저 이 사진을 좀 보십시오. 각 신문들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.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? 악덕 기업주를 구속하라는 겁니다. 뭐야? 악덕 기업주? 아니, 악덕 기업주라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야? 이거 봐요. 그 비서실에서 뭐라는 거야, 대체? 아니, 죄송합니다. 회사 간부들을 동원을 해서 막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폐업 조치에 반발한 여공들이 워낙 강하게 나오는 바람이에요. 글쎄, 일을 너무 성급하게 대처를 했어요. 김 부사장님! 아니,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? 아니, 그럼 여공들의 주장처럼 노조 설립을 허용을 했어야 된다, 이런 말씀이십니까? 내 말은 순리대로 풀었으면 쉽게 일이 해결될 텐데 일을 어려 더 크게 만들어놨다, 이 말이에요. 그 도대체 순리란 게 뭡니까? 지금 길거리에서 시위하고 있는 여공들한테 다 나가보라고 하세요. 가서 우리 회사보다 대우를 더 잘해주는 회사가 있으면 찾아보라고 하세요. 아이고, 그런데 뭐 노조 설립? 그게 다 배가 불러서 하는 소리입니다. 배가 고파봐야 우리 회사가 고마운 줄 알게 될 겁니다. 저 부사장님, 지금이라도 여공들을 좀 달래보는 게 어떻겠습니까? 길거리에서 아버님을 욕하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이거 보세요, 한 실장. 아, 예. 지금 군사정부에서는 노동쟁의를 금지하고 있어요. 경찰에 연락해서 그 스트라이크하는 여공들 다 잡아가라고 하세요. 당장! 예, 지시대로 조치하겠습니다.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일이 더 커집니다. 아, 이거야. 말이 안 통하는구만. 말이 안 통해. 저 부사장님, 다시 한번 재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아,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. 안 되긴 뭐가 안 된다는 거야! 난 아버지를 욕보이는 건 절대로 용납 못해! 그리고 아버지 뜻을 거슬리는 것도 용납을 못해!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회사에 노조는 없습니다. 여공들 파업 문제도 아버지 돌아오시기 전까지 깨끗하게 마무리를 져야 합니다. 내 지시 따르세요. 지금 아버지께서는 이 나라의 경제 전반을 이끌고 계십니다. 따라서 이 대한물산의 전체적인 일은 제가 맡고 있습니다. 다시 말씀드려서 아버지께서는 이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계신 것이고 아버지가 안 계시는 동안 이 회사의 일은 제가 책임을 졌다, 이런 얘기입니다. 아시겠습니까?